고추를 조금 넣어줘도 상관없어. 그 다음에 바질하고 이탈리안 파스타를 이탈리안 파스타를 좀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오일 좀 넣고, 그 다음에 토마토 훌에서 나온 주스를 좀 넣어주시면 좋아. 그 다음에 레몬 주스, 그 다음에 큐민 파우더,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좀 넣으면 맵고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재워뒀다가 먹으면 더 맛이 좋습니다.